자, 우리 오늘 수업 한번 해보자. 자, 너네 오늘 제목 보면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야.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네 파페라라고 알아? 파페라? 파페라. 들어본 적 있어, 없어? 다들 뭐안 좋은 일 있어요? 아, 아니죠? 내일 토요일이니까 힘내요. 자,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파페라. 이거는 뭐랑 합쳐진다는데 뭘까? 팝이랑 오페라. 맞아. 오페라 너네 알아? 굉장히 성악같이 되게 재미가 없어. 굉장히 옛날 성악처럼. 근데 거기에다 팝을 가미를 해가지고 팝페라야. 그러니까 팝페라라고 하는 장르를 거의 만든 사람이라고 보면 돼, 이 사람이. 근데 니네 이거 지금 숙제하면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야? 팝페라 가수인데? 맞아. 시력이 안 보여. 찾아봤니? 안 찾아봤어? 이게 요즘 모습이야. 좀 많이 늙었지? 근데 옛날엔 좀 이렇게 풍채가 좋았는데, 이렇게 됐고. 선생님이 한번, 너희들이 되게 알 만한 Time to Say Goodbye 이 노래 한번 들어봐봐. 니네 다알 거야. 봐봐, 니네 들어봐. 이건 영상은 없어. 소리만. 앞에 전주 부분 들어본 것 같지 않아? 들어봤지? 이 노래를 팝 가수와 같이 불렀어. 이제 처음에 여자가 부를 거야. 이 사람 팝 가수야. 이건 여기는 여자고, 남자 부분은 이 사람 목소리야.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걸? 전 세계 사람 중에서? 안 들어봤어, 이 노래를? 들어보지 않았어? 안 들어봤어? 희한한데. 아, 이 사람이 오페라 곡인데 내가 영상을 하나 보여줄게. 실제로 이 사람이야. 미국 가서 공연한 영상이었던 것 같아.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다라는 게 이제 딱 나오더라고. This is a song that Andrea 진행자고. suggested we record, and it's turned out to be 눈을 one of감고 my 있지. favorite songs on the 실제로 album. 보이지 We 않는 slowed 거야. it down, and we made it sexy.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한번 또 보여줄게. 아무튼 이 사람이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사람이야. 자, 오늘 그러면 진도 한번 나가보자. 리스닝 책 펴세요. 자, 이거 안 보이게 못하나? 안드레아 부첼리가 난 거고, 뮤지컬 기프트라는 건 음악적인 재능이, 이 사람이 원래 유명한 오페라 싱어였고요. 이거는 알아봐줬죠. 레코그나이즈드고요. 눈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녹내장을 가지고, 눈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보이던 게 아니야. 녹내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축구를 어렸을 때, 몇 살? 12살 때 축구 경기를 하다가 눈이랑 이뇌 쪽이랑 연결돼 있잖아. 헤딩을 잘못을 해서 부상을 입었는데 그 뒤로 시력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눈이 안 좋게 태어났는데 머리 쪽으로 뭔가 부상. 그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12살까지는 보였던 거야.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동사 어디니? is. 여기는 뭐뭐 이다죠. 안드레아 보첼리는 이다. 뭐래요? World famous opera singer.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이다. 자, 읽어봅시다. 집에서 이거 듣고 있는 사람도 큰 소리로 읽어야 돼. 엄마한테 전화해볼 거야. 자, 읽어. 자, 읽을까, 안 읽을까? 집에서 내가 저, 이거, 이런 말 하기 뭐한데. 너넨 참 바보 같아, 인생을. 아니, 엄마한테 공부하는 티를 팍팍 낼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 막방 안에서 막 애가 영어로 막 읽어. 그럼 지금 무슨 일이야? 그래서 갑자기 나오더니, 아,
엄마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너무 배가 고픈데요? 밥좀 주세요 이러면 이거 왜 이래?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최대한 열심히 해서 티를 내면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고, 친척들이 왔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왔어? 할머니, 너무 예뻐지셨어요. 어깨 주물러. 할머니 입이 찢어지면서 이제 용돈 나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니네가 좀잘 이용을 하세요. 어른들 오면 쭈뼛쭈뼛 방 안에만 있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한번 해봐, 이번에. 알았어? 엄마한테 괜히 눈 맞으시면, 어머, 오늘 예쁜데? 할머니 해줘! 그럼 엄마는 진짜, 이거 왜? 어머, 이거 왜 이래? 미쳤나봐! 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야, 그 말하는데 돈 들어? 아니지? 해줘야 돼. 해야 돼. 알았어요? 근데 나 지금 반성했어.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엄마한테, 그거 너무 뚱뚱해 보이는 거 아니야? 나는 선생님, 지금 너무 뚱뚱해 보이는데 이 옷 이름. 어머 그러니? 어떻게 잘 쪘네, 쪘어. 우리 빼자. 언제까지 이럴 거야? 막 이러면서 이랬는데 저는 집에 가서 엄마 해줘도 괜찮아 이렇게 한번 해줘야겠어요. 알죠? 자, 아무튼 봐봐. 안드레아 부첼리는 가장 유명한 오페라 싱어이다. 큰 소리로 읽어. 동화 알았지? 큰 소리로. 엄마 밖에서 놀랄 정도로. 알았지? 시작. 안드레아 부첼리 is a world famous opera singer. 2번 동사요. 아, is known. 비동사 플러스 PP네요. known이죠. 알다가 아니라 알려졌다. 그렇지. 안드레아 부첼리는 알려졌어요. 자, for. 야, for. 이제 많이 나오네. 이제 알겠지? 전치사 네 가지 for 기억나세요? 첫 번째, 무엇무엇을 위해서. 두 번째, 향해서. 그렇지. This train is for 서울. 이런 식으로. 또세 번째, for 3 days, for 5 weeks. 동안. 동안. 그렇지. 그 다음 얘기한 게네 번째가 뭐뭐 때문에야. 그러니까 이네 가지 중에 여기서는 무엇뭐 때문에라고 해석을 하죠. 자, 뭐 때문에. For이 지금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나와야겠지. 뭐 때문에 알려졌어? His beautiful voice and musical talent. 뭐와 뭐 때문에? 목소리와 음악적인 탤런트. 재능이야. 니네 왜 TV에 나온 사람 탤런트라고 하잖아. 탤런트란 자체가 재능. 그냥 부여받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재능을 탤런트라 그래요. 니네 교회에서 달란트라고 하지? 많이 들어봤지? 교회에서 달란트. 달란트 그런 거 들어봤죠? 그런 것도 여기서 온 단어예요. 탤런트는 재능이에요. 가지고 있는 거. 자, 읽어보자. He is known. 시작. He is known for his beautiful voice and musical talent. 3번 동사 갑시다. Were recognized. Recognized는 인식하다야. 근데 ed 붙었으니까 인식되었다라는 거죠. 자, 뭐가 인식되었어? 주어는? 그렇지. 기프트가 주어지. 야, 기프트는 선물이 아니라 재능이야. 선물이라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 사실은. 그치?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거. 우리 그걸 기프트라 그래요. 자, 근데 레어 보세요. 어우씨, 이거 깨우면 게임할 때 이거 레어템인데? 이러니까 하잖아. 레어는 뭐야? 희귀한, 보기 드문, 잘안 나오는 이라는 거야. 아, 레어리 형용사야. 뮤지컬도 형용사야. 음악의. 그러니까 보기 드문 음악의 재능.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보기 드는 음악의 재능이라서 두 개의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야 그의 보기 드문 음악적 재능. 그러니까 흔하지 않아. 아무한테나 나오지 않은 그의 보기 드문 음악적인 재능은 인식되었습니다. 자, 웬 다음에 주어 동사 무엇만 했을 때라는 거죠. 자, 뭐 했을 때? When he was very young. 매우 어렸을 때부터 이거 뮤지컬 탤런트가 사람들에 의해서 인식이 되었다라는 거야. 되니? 자, 읽어보자. He's rare. 시작. His rare musical gift were recognized when he was very young. He 4번의 동사는요? 뜻은 연주하다지. 그는 연주했습니다. 얘가 다 지금 목적어인데요. 얘들아, 악기 앞에는 무조건 더가 있어야 합니다. 빠지면 안 돼요. 물론 the flute, the saxophone이라 해서 앞에 여기 더는 생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더, 악기 앞에 더는 절대 잊지 마세요. 자, 보기 드문 되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다면 노래만 잘 부르는 게 아니야. 얘가 피아노 연주도 하고요, 플루트 연주도 하고, 색소폰 연주도 하는데 이건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러니까 왜 금방 배우면 엄청 잘한다는 거야. 그게 스페셜 기프트라는 거죠. 5번 가볼게요. 5번 동사 어디니? In express. Express는 표현하다야. 표현하다. 보첼리는요, first는 없어도 되는 부사야. 보첼리가 처음 표현했어. 자, 목적어 찾아보세요. 뭐를? Interest. 얘 뭐, 명사로 관심이란 뜻이야.
명사로 관심. 관심을 표현했어. In opera music. 뭐에 관심을 표현했어? 어디에는 interest? 오페라 음악에. 또 맨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네. 그러면 주어 동사 할 때라는 거죠. 뭐 할 때? 그가 6살일 때. 오늘 좀 쉽네 얘들아. 그렇지? 오늘 수월하네. 자, 읽어보자. Bocelli first expressed. 읽어보자. 시작. Bocelli first expressed interest in opera music when he was 6 years old. 6번 동사용 두 개 있어. Was 본 하나, grew up 두 번째 동사. 여기 봐보세요. 자, 선생님 저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bear이라는 아이가 곰이 아니죠. 동사로 새끼를 낳았다. 이 bear의 3절 만화 뭐야? Bear, bore, bone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be born 하면 무슨 뜻이야? 나지다. 그 말은 뭐야? 태어났다지. 밑에 필기해봐.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광명에서 태어났어. I was born in 광명이라고 하고 그는 서울에서 태어났어. He was born. 사실 태어난 거는 이미 그 사람이 옛날에 있었던 일이니까 다 과거형을 쓰는 거야. 자, 그럼 보첼리는요 어디서 태어났어? Was born in Italy. 이탈리아 나라에서 태어났대요. 전명구 괄호치고요. 그리고요 보첼리라는 주어가 똑같아서 두 번째 end 뒤에 두 번째는 안 쓴 거야. 보첼리가 grew up 자랐어요. On a farm. 어디에서? 농장에서 자랐어요. 근데 얘들아 희한하게 농장에서 자랐다면 애들이 in을 생각하는데 농장은 무조건 on을 써요.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on a farm, on the farm. 무조건 farm 앞에는 on이야. 자 읽어보자. Bocelli 시작. Bocelli was born in Italy and grew up on a farm. 7번 동사요. 똑같은 거 나왔네. 그는요 태어났어요. 자, with는 뭐뭐를 가지고 라는 거죠. Eye disease. Eye disease. Eye disease. Glaucoma. Glaucoma라고 하는 게 녹내장이거든. 녹내장 외우기 너무 힘들 것 같지? 네. 그러면 그 외우는 종이에다가 지난번처럼 다지 써준 것처럼 녹내장 쓰세요. 외워야 되는 종이. 그 통문장 종이 있잖아. 다음 시험 보고 그 종이에다가 Glaucoma를 한번 적어놔. 녹내장이란 단어. 눈 질병인 글라우코마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녹내장이 안 보이는 건 아니야. 눈이 조금 꾸였거나 뭐가 잘 낀다고 알고 있어. 자 읽어봅시다. He was born. 시작. He was born with the eye disease glaucoma. 8번 동사입니다. Combined 동사로 찾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콤마 콤마가 있거든. 선생님이 콤마 콤마는 뭐라 그랬어? 삽입이라 그랬어. 삽입. 그렇게 하고 앞에 콤마는 얘랑 뭐라고? 동격의 콤마야. 동격의 콤마라는 거는 disease와 뒤에 이 덩어리가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동격의 콤마로 자, 주어는 disease야. disease인데 콤마를 찍고 그 disease 다음에 얘들아 미안. 이거 동격의 콤마 아니야. 미안해. 동격의 콤마 아니야. 그냥 이건 삽입이야. 삽입. 삽입. 삽입구. 삽입이 돼서 그냥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근데 막 되게 엄청나게 틀린 건 아니니까 그냥 둬도 돼. 자, 그래서 얘는 나중에 해석을 하자. 왜냐면 중간에 껴들어갔잖아. 그러면 디지즈에 걸린 동사를 찾아보세요. 디지즈 동사에 걸리면? 디지즈 주어에 걷는 동사. caused야. 야 근데 요거 하나 써봐. 너네 cause 목적어 목적격 부호는 무조건 to 부동사를 써요. 그래서 목적어가 무엇뭐 하도록 야기하다. 야기하다라는 거는 원인이 된다. 오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cause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부호로 to 부동사가 와서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도록 원인이 되다. 그럼 찾아봐. 커즈가 동사지. 목적어는요? 힘. 그다음 목적격 보어는? To go blind야. 자 그럼 봐봐. 주어가 뭐야? 질병이지. 질병이 원인이 됐어. 약이 시켰어. him, 그를. 그를 뭐하게? to go blind. 실명으로 가게 약이 시킨 거야. 이해되세요? 자, when he was 12 years old. 언제? 그가? 12살일 때. 자, 그러면 우리 combined 해석을 해보자. 자, 근데 combined야. combined. combined는요, 결합하던데 combined 하면 뭘까요? 결합된 이란 뜻이야. 결합된. 자, 뭐와 결합됐어? With the head injury. Injury라는 거는 부상이죠. Head injury라고 하는 거는 머리 부상. 머리 부상과 함께 결합이 된 거야. 뭐로부터? From soccer. 축구로부터 머리 부상과 결합이 되어서 그 질병이 그를 블라인드로 가게 유발을 한 거라는 거야. 그 녹내장이 없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실명은 안 됐겠지만 태어날 때 녹내장을 갖고 태어났는데 하필 그때 축구를 하다가 머리를 부상해서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이게 합쳐져가지고 블라인드로 가게 됐다라는 거야. 읽어봅시다. The disease. 시작. The disease combined with the head injury from soccer caused him to go blind when he was 12 years old. 9번 동사예요. Chose. Chose는 choose, chose, chosen. 고르다, 선택하다라는 동사죠. 부첼리는요? 골랐어요. To study law가 목적어예요. 그러면 to study law, 얘는 to 부정사의 무슨적인 용법일까? 무슨적인 용법? to 부정사의 용법 세 가지가 있어. 명사적인 용법, 형용사적인 용법, 부사적인 용법. 그럼 뭐야? 부첼리는 선택했다. 법을. 공부하는 것을 선택했다잖아. 맞지? 근데 공부하다가 동반은 것을 가니까 얘는 to 부정사의 무슨적인 용법이야? 지금 우리 지율이밖에 몰라요? 공부하는 것을 선택했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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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내면 안 돼.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적어보세요. 근데 at university 전명구 대학교에서 부첼리는요 선택했어. 아 법을 의외지. 음악을 공부한 게 아니라 법을 공부하는 걸 선택했대요. instead of는 붙여서 외우세요. instead of 다음에 명사 무엇 무엇을 대신해서 instead of music 하면 뭐를 대신해서? 음악을 대신해서 법을 공부하는 것을 골랐대요. 자 읽어보자. At university. 시작. At university, Bocelli chose to study law instead of music. 10번 동사 갑니다. Decided. Decided가 결정하다네. Decided 하면 결정했었다. 그는 결정했대요. 야 이거 투부 동사 무슨 그는 결정했다. 바꾸는 것을 결정했다지. 그러면 명사적인 용법. 또 명사적인 용법. 그러니까 목적으로 쓰이면 명사적인 용법인 거야. 목적으로 쓰이면 명사적인 용법이라는 거야. 그는 바꾸는 것을 결정했대요. His career. 뭐를? Career. 직업을. To music. 뭐로? 음악으로. 여기서는 뭐로 보면 되죠. 자, 근데 앞에 전명고 해석 안 했지? After working, 일하고 난 후에 as a lawyer. as는 무엇 무엇으로 써야? 변호사로서 이사한 후에 for one year. 여기서의 for은 뭘까? 우리 앞에서의 for 나왔을 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우리 아까 1번에 나왔을 때 for은? 때문이었지. 이번에 for은 뭐뭐 동안이죠. 그럼 1년 동안 그러니까 법 공부를 하고 1년 동안 변호사로 일을 한 거야. 근데 after 들어갔으니까 after working as a lawyer 하면 변호사로서 일을 한 후에 그는 결심했어요. 바꾸는 거죠. 그의 커리어를 음악으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힘들게 법 공부해가지고 대단하다. 그치? 근데 공부할 때 뭘로 공부할까? 눈이 안 보이잖아. 점자책. 점자책이나 듣는 걸로. 근데 대단하지 않아?
자, 읽어보죠. After working 시작. After working as a lawyer for 1 year, he decided to change his career to music. 얘들아, 시각 장애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이는 애들이 있고, 이 사람처럼 중간에 사고를 실하고 잃어버린 사람이 있잖아. 어느 쪽이 더 불행할까? 그러니까 불행한다기보다는 어느 쪽이 사는 게 괴로울까? 맞아. 보이다가 안 보이는 거. 아예 안 보이면 이 보이는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적응을 해서, 그러니까 되게 슬프지만 그게 전부인 세상인 건데, 보였던 사람은 다 알잖아. 근데 갑자기 안 보이는 거잖아. 그럼 너무나 더 힘들대. 더 좌절하고 그런대. 그러니까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진짜 우리가 진짜 막 약간 저 사람이 나라면 되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해줘야 돼. 그러니까 막 요즘 옛날 선생님 때는 밖에 장애인을 보기가 힘들었어. 왜냐면 밖으로 잘 안 나왔어. 차별도 너무 심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고. 근데 요즘은 그렇진 않지. 요즘은 뭐 강아지 안내견 따위로 되는 것도 있고. 너네 학교에도 그런 친구들 있니? 없어? 없어? 선생님 있어?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있었어? 초등학교 때 있었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들 한두 명씩 넣어줘가지고 같이 잘 지내보라고. 근데 막 그런 애들 보면 특이한 행동도 하고 막 저 왜 저래 막 이러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사회 구성원이잖아.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의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너무 막 그렇게 차별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 또 이런 요즘 시대는 더 잘 그런 걸 편견을 없앤다는 걸 정말 잘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자, 11번 동사 됐을까요? 메이드 잘했어. 그는요 만들었어요. 우리 누가 데뷔했다는 얘기하잖아. 그 데뷔가 데뷔 이거야. 데뷔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앨범이 목적어죠. 연도 앞에 인 1994년에 데뷔 앨범을 낸 거야. and 셈 붙이고요. 두 번째 동사 갑니다. 메이드가 첫 번째 동사고, 그렇지. 두 번째 동사는 has recorded이야. 자, record라는 거는 녹음하다. 다시 record가 녹음하다. 근데 have 플러스 pp를 썼네. have 플러스 pp 선생님 뭐라 그랬어? 현지 완료. 그러면 지금까지 녹음을 계속 해오고 있어. 이 사람이 가수 활동을 완전히 멈춘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녹음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현지 완료를 쓴 거야. 목적어 albums야. Over 20 albums라고 하는 건 20개가 넘는 앨범을 지금까지 녹음해오고 있대요. Since! 선생님 저번에 설명했지? 뭐뭐 이래로 쭉. 언전 이래로. 1994년 이래로 쭉. 읽어보자. He made it. 시작. He made his debut album in 1994 and has recorded over 20 albums since. 덮어책 복습해보자. 해볼까요? 시작. 안드레아, 부첼리, 이제 world famous opera singer. 아, 지금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he is known 뭐뭐 때문에 for his beautiful voice and musical talent. His rare musical talent recognized가 수동태예요. were recognized. 왜냐면 재능을 하나로 보지 않았어.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서 기프치 S가 붙으니까 well, recognized when he was very young. Played the piano, flute and saxophone. 앞에 더 꼭 있어야 돼. 표현했어요. 표현하다가 아까 express. 아, 근데 first expressed. Bocelli first expressed interest 어디에? In opera music was 6 years old. 됐다. In Italy grew up in 아니라 on a farm. 뭐뭐 함께 with eye disease glaucoma. 콤마 찍고요. 결합되어서 컴바인드. 야, 너네 피자 중에 컴비네이션 피자 알아? 그건 무슨 피자야? 어디나 가도 컴비네이션은 다 있어. 컴비네이션이 뭐야? 컴바인이 결합한다지. 딱 그냥 일반적인 토핑 다 결합해서 특징이 없어. 다 들어간 게 컴비네이션이야.
컴바인해서 온 단어야. 자, 그럼 봐봐. 결합되어서 컴바인드 뭐 with head injured from soccer. caused 질병이 유발한 거야. 그에게 caused him to go blind when he was 12 years old. 아, oh, no, at이에요. at university. 그러니까 in과 at의 차이점이 뭐냐면 in은 좀 넓어. 도시나 나라. 근데 좀 비교적 좁은 장소에 at을 써요. chose to study law. 야, 근데 이거 하나만 질문. choice는 뭐야? 선택이라는 명사야. 아까 니네가 한 거는 choose라는 동사의 과거형 chose, pp형 chosen이야. 그러니까 얘가 choice는 명사야. 그럼 봐봐. 여기는 choice라고 하면 안 되지. But she only chose to study law. 뭐뭐 대신에? 어, 분명히. After working as a lawyer. One year, he decided to change his career to music. Made debut album in 1994. Has plus PP. Has recorded over 20 albums since. 문제 풀어보세요. 채점해 보자. 주제 몇 번이에요? 네 번. 삶과 성공에 대해 안드레아 부첼리라는 사람의 삶과 성공에 대해서는 얘기고요. 그다음 얘가 뭐를 가지고 태어났어? Eye disease. 그다음 얘가 대학교에서 로우를 공부했죠. 그다음 왜 안드레아 부첼리가 왜 마지막으로 갔어? 블라인드로. 헤드 인조리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가봅시다. 자, 여기는 lag이라는 단어 한번 봐볼게요. lag은요, 동사로 부족하다라는 뜻이 있어. 부족하다. 그 다음, 명사로는요, 결여. 결여가 뭔가 없는 것을 얘기하죠. 부족. 명사와 동사에게 다 똑같아요. 그러면, 뭐에 뭐? 부족. 그렇지. 잠의 부족은 can cause. 유발할 수 있다. serious problems. 심각한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다. If you don't get enough sleep, you will feel very tired. 만약에 네가 don't get sleep 하다가 잠을 자다. 근데 don't get enough sleep이라 그러면 충분한 잠을 자지 않는다면 너는 will feel very tired. 매우 피곤하게 느낄 거야. 그 다음 또 잠의 부족은 자, affect의 동사 표시하세요. 영향을 끼치다 라는 뜻이야. 잠의 부족은 영향을 끼쳐 뭐해? 너의 학교 생활에. 4번 동사 뭐예요? 두 개가 있어요. 일단 end에 세모치면 보여. 일단 첫 번째는 need죠. we all 하면 우리 모두는 필요하다. 뭐 하는 게? 자는 것이. 그리고 regular sleep이 주어야. 또 두 번째 주어. regular가 뭘까요? 잘했어 써놔. 규칙적인. regular는 뜻 많아. 그냥 보통의.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규칙적인이란 뜻이야. 규칙적인 잠은 is an important habit. 얘가 보아야 뭐래? 중요한 건강 습관이다. On average, average라는 거는 평균이라는 거죠. 평균에
10 year old child 하면 10살짜리 어린이들은 필요해요. 몇 시간? 10시간의 잠을. 그리고 16 year old child는요? 대략 이 숫자 앞에 어바 선생님이 대략이라고 그랬죠. 대략 8시간의 잠이 필요하대요. 10살이면 몇 학년이냐? 3학년. 초등학교 2, 3학년까지는 이렇게 많이 자야 되죠. 니네 지금 몇 시간이면 돼? 8시간씩. 더 자지 마. 6번. As a child grows older. As는 여기서 뜻이 뭐뭐 하면 할수록 이란 뜻이야. 뭐뭐 할수록. 뒤에 주어 동사 할수록. 뒤에 주어 동사 뭐야? 아이가 older 더 잘할수록 the amount of needed sleep time is less. 동사 어딨어? is지. 그럼 주어는? amount. 맞아, amount야. amount는 양이라는 뜻이거든. 자, 근데 잘 봐봐. 뭐의 양이야? needed가 여기서 키포인트. needed가 뭐야? 필요하다는데 needed 하니까 필요되어지는 과거분사니까 뭐뭐 되어지니잖아. 필요되어지는 잠의 시간의 양은 less. less라는 거는 little의 비교급이죠. 더 작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필요되어지는 잠의 시간의 양이 적대요. 됐나요? 자, 문제 풀어온 거 보세요. main purpose. purpose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목적이라는 단어예요. purpose라고 읽어요. So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e lecture? 이 위에 있는 강의의 main purpose는 뭐야? To discuss. 이 discuss는 토론하다. 근데 to discuss는 토론하기 위해, school life를 토론하기 위해, to discuss a time of sleep, 잠의 시간을 토론하기 위해, explain은 설명하다. 그러면 그 잠의 문제점에 대해, 일단 문제점은 아니었지. 그치? 그 다음, to stress, the importance of getting enough sleep. 자, stress 하면 니네 생각나는 게 뭐야? 스트레스 받아, 이거잖아. 근데 동사로 뭐가 있을까? 되게 중요해요. 강조하다 라는 뜻이 있어. 그러면 to stress는 뭐야? 강조하기 위해서. importance라고 하는 건 important의 명사형이야.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번엔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단어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 2번. 자, How many hours of our sleep are needed for a 10-year-old child? 네. Not true. 사실이 아닌가? Lack of sleep은 improve라는 건 향상시킨다. 너의 학교 그레이드를, 성적을, 웃기지 마, 문제 생긴다 그랬어? 2번. 16살의 아이들은 8시간 필요해? 맞죠? 아, 잠 다시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니네가 적어온 거 고칠 것도 고쳐야지. Growing older, 더 나이가 들면 아이들은 덜 필요하대요. 늦게 일어나는 것은 너의 건강에 좋다. 야, get up, getting up. 늦게 일어나는 거 얘기 없었어? 끝났네요. 리딩 책 펴서 단어 시험 봐보자. 리딩 체크 돼요. 자, 우리 리딩 6과 단어 시험 보고 지난번에 못한 6과 마지막 단원이랑 문제 맞출게요. 6과 리딩 책 맨 뒤에 판 접으세요. 유닛 잘 확인해. 체크업 타임 맞는지 확인하고. 뭐라고요? 제목 한번 확인하고. 아니요, 지금 시간 줄게. 1번부터 10번까지 외웁니다. 준비 시작. 이제 옆에 써보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 외우세요. 자, 이제 또 써보자, 옆에. 뒤로 넘겨서 이제 반 접어서 외우세요.
저번에 못한거 있지? 밑에 부분 봐봐. 36쪽 선생님이랑 같이 하자. 6과 리딩 36쪽 펴봐. 밑에 거 얼른 같이 하게. 야 이거 쉬워.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 36쪽 밑에 부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봐. I like to check up day. 시작. I like 어디까지 시작. I like to check up day. 어. 체크업 데이는 뜻이 뭐야? 건강 검진 받는 날이야, 그지? 나는 학교에서 건강 검진 받는 날이 좋아요, 그죠? 그럼 next sentence 읽어봐. My friends 시작. My friends and I have fun. 무슨 말이야? 나와 내 친구는 재밌게 놀아요. 나와 내 친구가 주어야. 나와 내 친구의 밑줄자. 나와 내 친구의 밑줄자. My friends and I의 밑줄자. 얘가 주어. 그러면 have fun이요. 재미있게 놀다라는 하나의 동사야. 그러면 have fun의 밑줄자. have fun의 밑줄자. 그러면 이거는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몇 형식? 일형식. 완전한 문장. 잘했어. 그지? 그 다음에, 어, 얘가 주어잖아. 그지? 밑에 주어 체크. SV 이해했어?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We play games 읽어볼게. 시작. We play games while 어. 열심히 해. 자, 우리 이제 리딩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번 리딩에서 알아야 되는 문법 포인트는 뭐야? 초보정사, 동명사 둘 다 목적으로 쓰이는 동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보세요. 야, want라는 아이가 동사로 나오면 목적어로는 뭐가 나와? want라는 아이 다음에는 뭐가 나와? 나는 집에 가는 걸 원해. 그럼 어떻게 얘기해? I want going home이야? To go라고 쓰지. 얘는 무조건 목적어로 뭘 쓴다는 애야? 초보동사 쓰는다. 이런 식으로 어떤 동사냐가 따라서 뒤에 목적어 뭐가냐가 다른데 뭐래? 초보동사, 동명사? 둘 다 쓸 수 있는 애래. start라는 동사는요. taking music lesson도 되고요. 뭐도 된다는 거야? to take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적어놔. to take도 되고 taking도 돼. 그러니까 얘가 동사고 목적으로 이렇게 둘 다 된다는 거를 적어보세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콜드 명사. 이건 해석만 잘하면 돼. 과거분사야 뭐야? 뭐뭐라고 불리는 이라는 거죠. 첫 번째 문단 가봅시다. 뒤로 넘겨서요. 첫 번째 문단에 자 해석을 해보자. 안드레아 보첼리는 is이다. 자 one이다. 하나이다. 자 근데 여기서 of는 선생님이 뭐뭐 중에서를 해석하자 그랬지. 그래서 one of the 복수명사가 꼭 나온다 그랬어. 그래서 singers s 별표쳐볼게요. 그래서 뭐뭐들 중에 하나 The best opera singers. 그러면 최고의 오페라 가수들 중에 한 명이다. 안드레아 보첼리는 최고의 오페라 가수들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뭐 하는? To perform. 초보정사 줄쳐보세요. 너네 perform은 뭐로 알고 있니? 그렇지. 근데 여기는 가수인데 어떤 가수? 이 singer라는 명사를 꾸며줘요. 초보정사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무슨적인 용법이야? 그렇지. 초보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야. 그러면 공연하 다가 아니라 공연하는 이라고 해석하죠. 온스테이지 무대에서 공연하는 최고의 오페라 가수들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자 다시 안드레아 부첼리는 무대에서 공연하는 최고의 오페라 가수들 중에 한 명이다. 됐나요? 그 다음 장 동사 갑시다. were noticed죠. 얘 수동태네. 비동사 플러스 PP예요. notice는 뭐야? 알아차리다. 근데 were noticed 하면 알아차를 줬다. 주어는요? gift죠. gift가 뭐라 그랬어? 재능이라 그랬어. 그의 보게 되면 음악적인 재능은 알아차를 줬대요. when he very young. 이거 when he was very young. 아까 뭐라 그랬죠? 그가 매우 어렸을 때. 이건 굳이 해석 안 해도 되죠. 그 다음 장 동사 어딨니? 일단 여기서 자르고 when 앞에서 자르고 일단 해석을 해보자. 자 해석해보면 보첼리는 first는 없어도 되는 부사야. 그 다음 동사는 express는 뭐죠? 표현하다 라 그랬어.
이디 붙었으니까. 보첼리는 처음 표현했다. 인터레스트가 목적을 안 했죠. 뭐를? 어디에? 오페라 음악에 표현을 했습니다. When he was only 6 years old. 몇 살 때? 아, 근데 only가 붙었으니까 겨우라고 해석하면 되죠. 겨우 6살 때 오페라의 음악에 대한 흥미를 표현했대요. 그 다음 동사요. Has become. 잘 찾았어. Now는 없어도 되는 부사죠. 괄호를 칠게요. 자, 그러면 지금도 무슨 말이야? 지금도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요를 쓴 거야. 그는 지금도 되어 오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 되고 있대요. Iconic figure. Figure이라는 건 인물이에요. Iconic은 뭐야? 아이콘이 많이 들어봤잖아. 형용사로 쓰세요. 상징적인. 그럼 해석 한번 볼까? 그는 지금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 오고 있다. 어디에서? 음악 세계에서. 음악 세계에서. 음악 분야에서. His achievements are amazing given his disability of being blind. 동사는요? 주어는? Achievement. Achievement 뭐라고였어? 성취. 그의 성취들은 are amazing. 뭐래요? 놀랍대요. 자, 근데 여기 기분 봐봐. 과거분사인데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아니라 요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렇게. 그러면 성취를 꾸며줬는데 성취인데 어떤 성취야? given. 주다가 아니야. 과거분사는? 주는이 아니리. 과거 분사라니까? 수동의 의미. 주어, 진으로 해석해야죠. 다시, 주다가 아니라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져서 주어, 진이야. 그의 성취는 놀랍대. 근데 어떤 성취? 주어진 성취! 자, 뭐가 주어졌어? Given, his disability. 그의 장애를 주어진. Of being blind. 뭐하는? 자, disability는 뭐야? ability가 능력이야. 근데 disability는 장애죠. 근데 뭐의 장애? of being blind라고 하면 시각장애. 그의 시각장애가 주어진 이 그거의 성취는 놀라웠다. 그러니까 주어졌는데 그의 성취가 이렇게 놀라움을 준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 문장 해석해보자. 최적. 보첼리는요? was born. 태어나졌지? 1958년에 이탈리아 마을에서 콜드 나왔지? 라야띠꼬라고 불리는. 그는 태어나졌지? 눈 질병을 가진. 근데 여기 아까 콜드는 앞에 타운을 꾸며줬고 여기 콜드는 앞에 디지즈를 꾸며주는 거야. 녹내장이라고 불리는 눈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졌다. 채점. 3번. 보첼리는요 자랐어요. 농장에서. 자, 농장인데 관계대명사. 자, 목적격이야. 그렇지. family가 어는 소유하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선행사가 농장이야. 농장에서 자랐는데 그 농장이 뭐야? 그의 가족들이 소유한 농장에서 자랐다. 그 다음 when Bocelli was a boy. 보첼리가 소년이었을 때. 자, be interested 되었다.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음악에. 그는요 이었다. 보이였어. 소년이었어. 근데 always가 붙었으니까 항상 소년이었는데 어떤 소년인지를 who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야. who was asked to sing at a family gathering. 자, 여기 보세요. 여긴 who 다음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주격관계대명사죠. 자, ask는 요청하다야. 근데 얘는 비동사 플러스 pp로 갔으니까 요청하다가 아니라
요청 받는 소년이라고 가는 거야. 자, 뭐 하도록? To sing, 노래 부르도록. at이라는 건 장소죠. Family gathering, gathering 모이단대요. Gathering, 모임들. 가족 모임들에서 노래하도록 요청받는 소년이었습니다. 채점. At a very young age, 여기 전면고가로 치고 매우 어린 나이에 그는 시작했습니다. 자, 목적어. 야, 여기다 하나 한번 더 써줘. taking도 되고 to take도 된다. take a lesson이 수업을 듣다야. 그래서 taking music lesson도 되고요. to take a music lesson도 된다는 거야. 매우 어린 나이에 그는 음악 수업을 듣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주했죠.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웬 보첼리 was 12 years old. 보첼리가 12살이었을 때 그는 had an accident. 사고를 가졌대. 사고를 당했대. 자, why는 뭐뭐하는 동안이에요. while playing soccer. 축구를 하는 동안에. 채점. 그는 얘들아, hit은 치다야. 근데 여기 봐. was hit이라고 비동사 플러스 pp네. 그럼 뭐야? 치임을 당한 거야. 그럼 맞았다는 거지. 머리를 맞았고, suffered의 두 번째 동상 표시하세요. 고통을 받다. brain injury, 뇌 손상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3 days after. The accident. 사고가 난 3일 뒤에 그는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문장 가보자. 이거 아까 통문장 그대로 나왔네. 보첼리는 그의 데뷔 앨범을 만들었지. 어떻게 해석해? 1994년. 그리고 has released의 동사 표시하세요. 여기 have 플러스 pp야. 뭐야? 한자 완료. release는 뭐야? release. release가 풀다 라는 뜻이야. 영화가 release하는 건 영화가 개봉된 거야. 책이 release됐다는 건 책이 출판된 거야. 음악의 앨범이 release됐다는 건 앨범이 발매가 된 거야. release는 풀린 거야, 대중들한테. 이해됐어요? 자, 지금 주어, 그리고 자, since는 뭐뭐 이래로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는 발매해오고 있다. 지금도 발매해오고 있다. 라고 해석해. 그래서 현재 완료 쓴 거야. 20개의 앨범을 발매해오고 있습니다. 동사요. continue예요. 계속하다지. fame은 뭘까? 그의 명성은 계속해. 뭐 하는 것을? to grow. 잘하는 것을 계속 커간다는 거야. 그리고 2010년에 그는 was honored. 너네 honor 배웠지 뭐야? 명예를 받았다. 영예를 받았다. 어디? Hollywood Walk of Fame. Hollywood Walk of Fame 뭐야? 명예의 거리. 그 이름이야. 헐리우드에 가면 한 2, 3km는 1점 몇 km인가 하는 거에 그 발바닥에 별표로 쳐 있고 그 안에 스타들의 이름이 적혀 있거든. 했잖아. 그치. 그 이름이 Hollywood Walk of Fame이야. 명예의 거리. 거기에 영예를 받았다라는 거는 거기에 이름이 새겨졌다라는 거야. Some people say. 몇몇 사람들은 얘기해요. 자, 대시 지금 생략이 됐어. 그래서 지금 다 문장이 나온 거야. 얘가 지금 대절이 다 목적어야. 몇몇 사람들은 데디아를 말한다. He is one of the greatest opera singer to ever live. 뭐라고 해서 얘기를 한대요? 그는 one of the 복수명사 또 나왔는데. 가장 greatest 훌륭한 오페라 가수들 중에 한 명이라고. to ever live 지금까지 살아온 오페라 훌륭한 가수들 중에 한 명이라고 몇몇 사람들은 얘기한대요.
For example, example은 뭘까요? 예를 들어 유명한 아메리칸 액트리스 엘리자베스 테일러. 근데 여기 이게 동격의 컴마네. 이게 동격의 컴마야. 우리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야. 누구라는 거야? One of Bocelli's fan. 뭐 중에 하나인? 보첼리의 팬 중에 하나인 유명한 미국의 여배우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praised. praise가 뭘까요? 칭찬하다. 보첼리의 뭐를? 얘가 목적어죠. 목소리를 칭찬했습니다. As a gift from God. 와, 찬사네요. 뭐라고? 신으로부터 선물이라고. 신의 선물이라로써 뭐 이것으로써 목소리를 칭찬했대요. Bocelli tells people. 이거 4형식이다. 너희들 4형식 기억나?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를 I요라고 할게요.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합니다. 보첼리는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자, 데니아의 문장을 이라 그래서 이 대절이 디오야. 이게 을을 이라는 거야. 보첼리는 사람들에게 얘기한다. 뭐 데니아를 얘기한다. He has no more dreams. He has no more dreams. 그는 더 이상 꿈을 가지고 있지 않대. Because 왜냐하면 reality has fulfilled them. Fulfill은 뭐예요? 그러면 has fulfilled 하면 달성해왔기 때문에 them 그것들을 달성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꿈이 없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한대요. 뒤에 두 쪽 한번 풀어보세요.
자, 채점해 보자. 못한 거 같이 하고. 자, 주제 몇 번이에요? B번이야. 삶과 성취인데 안드레아 부첼리의 삶과 선택, 성취. 자, 왜 부첼리가 사람들한테 꿈이 없다라 그랬어? 다 이뤘거든. 사실이 아닌 건 B번이야. 릴리즈의 20번째, 아니 20개 이상이라 그랬죠? 추론할 수 있는 건 B번. 부첼리는 유명하고 인기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 둘 다 쓴대요. He likes working out at the gym. Workout이 운동하다거든. Exercise랑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working out도 되고 to work out도 된다라는 거. 그다음 스테판 호킹은요. Continued 계속해서요. Studying도 되고 to study, cosmology 둘 다 된다라는 거. 그다음 she started writing도 되고요. To write도 된다라는 거예요. 안드레아 부첼리는 보여줬다 흥미를 오페라 음악에서. B번 보면 뭐가 바뀌었어? 흥미를 보였다가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지. 그럼 스타트 가고요. 스타트 다음에는 동명사 투부정사 둘 다 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started showing 되고요. to show 된다 그랬어. C번 뭐가 추가가 됐어? 아까 이거 뒤에 나왔었지? At a very young age. Age가요 명사로 나이이기 때문에 앞에 어가 붙었어. 월요일날 숙제 뭐야? 월요일날 숙제 없어? 네. 월요일날 숙제 없어? 그러면 월요일날의 숙제는 단어 외우는 걸로 해와. 그래서 수요일날엔 단어 시험 안 보게. 알았어? 수요일날 단어를 미리 끌어서 외우는 거야. 알았니? 네. 월요일날에 단어 외우고 기다려. 주말에 너희들 선생님이 딕테이션 숙제 한꺼번에 다 해놓으라 그랬어. 알았지? 그래야 안 힘들다. 응. 시험 보러 가자.